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칠 때 왜 이게 소리가 시원시원한 소리가 지금 아직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자, G 키하고 3번 패턴 한번 쳐보세요. 먼저 시작. 코드의 운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줄을 제대로 못 눌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손목의 자세가 손목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이게 스냅으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태가 조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스트롱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팔하고 이 손목하고 이게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이게 편안한데 이게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손목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목을 이렇게 펴갖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 하시면 이제 셔플로 되어 있는 노래는 거의 다 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곡 안에서도 이걸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공자가 공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후렴구에서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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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마무리할 때는 공자가 자가 자 세 가지 리듬 다 아시겠죠? 네. 모르는 표정인데요? 근데 이 셔플 리듬을 고고하고 헷갈리고 그 박자 감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박자치라고 소리하는 사람들. 이거를 공다가자 쳐야 되는데 얘를 공다가자 이거 같은 박자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잖아요. 이것과 미묘한 차이인데 그 박자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박자감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금방 배우시죠. 기타를 제법 치신 분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못 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왜냐하면 악보를 딱 보면은 16분 음표 3개를 붙여갖고 3비단 음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한 박자를 3으로 쪼개시니까 3분의 1 박자죠. 그러니까 한 박자도 아니고 반 박자도 아니고 3분의 1 박자만큼 앞에가 길고 뒤에는 3분의 1 박자만큼 짧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나눠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능이 있어요. 뻥이에요. 진짜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기타 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기타가 없어요. 네. 자, 우리 앞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고 1절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람이 심한 바람 잔잔해도 자가자가자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의 반짝임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4분의 4 박자의 공고와 셔플을 알면은 4분의 4 박자도 거의 다 칠 수가 있어요. 이제 코드를 외우는 것만 하시면은 전체 노래의 한 절반 정도는 이건 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코드를 잘 모른다는 거죠. 코드 연습 많이 하시고, 리듬 연습 많이 하시고, 항상 액센트가 이게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는 내가 박자를 정확하게 치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연습법 있죠. 루트식이 전개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강약 조절할 때 제가 들어보려 했던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덤너 원 앤 투 앤 포 앤
투와 포의 액센트가 들어갔어요. 원, 투, 그럼 뭐, 포의. 지금 했던 것도 원, 원, 네. 포의 액센트, 포의. 투의 액센트, 포의. 포의 액센트, 포의. 어떻게 해서 오늘은 셔플 리듬으로 연주하는 곡 가운데 세 번째 패턴인 연가를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